그러면은 저 보호막이 흥안, 흥디, 플랫 저 보호막과 함께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성 25세 기준이고요. 예, 여기 보면 흥국생명,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이에요. 이거 두 개로 같이 결합해서 하면 보험료가 9만 2천원 정도. 근데 3년 후 이후에는 이제 일반화 5천, 흥국생명에 있는 거 삭제할 거니까 그러면은 3년 뒤에 9만 238원으로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 그래서 20년만 납입하고 90세까지 쭉 보장만 받으시면 된다. 암 5천, 유사암 2천, 여기서 이렇게 보장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혈관 1000만원, 허혈성 1000만원, 산정특례 각각 1000만원, 62개나 보장이 되고 매년 진단받을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장점이 있더라. 질병 중환자시 의무예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 40만원, 1호종 수술비 들어가고요. 하나손해보험의 장점은 매회가 돼요. 매회가. 뭐가? 종수술비가. 근데 이제 질병 수술비는 생보약관이나 매회가 안 되더라. 예, 그래서 그게 단점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일반암 들어가고 이제 유사암 납입, 아니 저 납입 면제 특약은 매우 많다. 보험료가 9만 2천원. 그리고 반대로 흥국생명과 DB 손해보험 이렇게 가져가면요 보험료가 10만원. 네, 그리고 3년 뒤에는 9만 7천원. 하나 손해보험의 결합보다는 한 7천원 정도 비싸다. 네, 그래서 비싸고 일단은 상해 후장에 최저로 넣어드렸고 일단은 암은 흥국생명에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내혈관 허혈성 들어가고 중증 이제 산정특례 이제 DB 손해보험 뭐, 그리고 상해 중환자시 넣어드렸고요. 질병 수술비 40만원 이거는 매회가 되고 생보약관 오로지 유일하게 생보약관 매회 임시출산 요지금 제한적이 취액이 된다. 하지만 종수술비는 매회가 안되고 연간 1회로 바뀌었다. 4-5개월 전에 이게 단점이에요. 네, 일배책 그리고 유사암 납입면제는 여기 하나손해보험보다 일단은 좀 적다. 특정 양성 내종양과 그 다음에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요게 좀 적다. 이거 빼놓고는 보험금지기나 브랜드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가 있고 수술비가 좀 더 좋다. 그거 외에는 3대 진단금 할 거면 하나손해보험으로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남성 기준이고요. 여성 기준. 네, 여성 기준으로 또 설명해드릴게요. 여성 기준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89,000원 이렇게 나왔고요. 3년 뒤에는 3년 갱신 일반화 5,000원을 삭제할 거니까 84,829원이다. 4,000원 정도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흥디, 흥국생명과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은 92,000원. 근데 이제 3년 뒤에는 88,838원 보험료가 4,000원 차이. 이제 흥한가 그 다음에 이제 흥디플랜은 4,000원 정도 차이 난다. 아까 남성이랑 거의 보험료가 보장이 똑같아요. 일반화 5,000, 유사암 2,000, 3년 뒤에 삭제하고요. 갱신형 5,000은 그 내혈관 허혈성, 내혈관 허혈성 들어가고요. 아 이거 안 보이네. 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산정특례 똑같이 넣으실 수 있고요.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질병 중환자실 여기 상해 중환자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질병 40만원 똑같다. 이거 매회가 DB는 되지만 하나는 매회가 안 되고 생보약관은 안 쓴다. 네, 네 안 쓴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는 DB가 윈. 근데 종 수술비는 생보약관을 쓰지만 그리고 또 매회가 된다. 네, 이게 장점이다. 두 개가. 네, DB 같은 경우는 연간 1회, 매회는 안 돼요. 네, 연간 1회. 그리고 일단은 생보약관은 같이 쓴다. 생보약관 이제 원조가 이 DB 손해보험이죠.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납입면제 역시 하나 손해보험이 좀 더 좋더라. 그래서 3대 진단금 할 거면 흥한, 흥국이랑 그다음에 하나 손해보험 조합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나 이제 납입면제 면에서 이제 수술비까지 넣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얼추 근데 DB 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더라. 질병 수술비가 워낙 이제 자주 타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DB 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